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것을 천명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장애 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1차 최종 견해가 나온 뒤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난 9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2, 3차 한국 심의 최종 견해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하며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을 비롯해 언론과 대중을 대상으로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에서도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선택 의정서 가입 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선택 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전달한 최종 견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님과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님, 그리고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님께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한국 심의 최종 견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엔 CRPD 한국심의 최종 견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한국심의 2, 3차 최종 견해는 의학적 모델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 개편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장애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반영 등 이미 지난 1차 최종 견해에 담겨 있던 권고가 다시 고스란히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로서는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이와 같은 협약의 이행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라는 요구임을 정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협약 이행을 반드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호흡기 장애로 좀 마스크를 내리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여성 공감 독립생활센터 숨에 쉬는 선입니다. 지난 8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약 3만 명,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는 8천여 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장애인이 다양한 형태의 시설에 감금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이 시설 폐쇄가 아니라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소규모화 정책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기만적인 문제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최종 견해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분리에 반대하는 원칙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을 검토하라라는 내용과 이를 주거, 활동지원, 이동, 교육 등 지역사회 기반을 충분한 권리 예산으로서 보장할 계획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설 정책이 권력을 유지해온 법과 제도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탈시설 개념은 부정적이다, 강제적 탈시설이다 라는 말들로 시설의 반대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발언을 여론 삼았습니다. 따라서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여전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하고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차별과 낙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탈시설 법과 제도, 정치의 문제, 더 이상 탈시설 권리를 만들어온 역사를 후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엔 권고에 따라서 시설 폐쇄를 전제하는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정부가 이번 심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복합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 탈시설 권리를 왜 침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최종 견해가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지난 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 2-3차 병합심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고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화자찬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는 1차 심의 근거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권리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가족 구성원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권리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접근 가능한 버스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되어 있다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권에 대해서 장애인 통합교육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 역시 여러 가지 근거를 했습니다. 이에 또한 위원회는 반복되는 장애아동의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주목하며 장애인의 생명권과 가족 구성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심의가 진행되는 당일날에도 한국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이 부모와 아동이 동시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온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최종 견해는 다시 한번 장애인의 한 인간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살아가기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 장애인계는 최종 견해 이행과 감시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종 견해 반드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요구안, 지난 8월 24일과 25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2-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되었다. 심의 결과로 위원회는 지난 9일 최종 견해를 채택, 한국 정부 미흡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지적하는 동시에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시설화 폐지 등을 권고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협약 위반을 지적하는 위원회의 1차 최종 견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권고가 사실상 그대로 담긴 2-3차 최종 견해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1차 최종 견해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2차, 3차 최종 견해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를 전달한다. 하나, 국회는 유엔 장애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즉시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유엔 장애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조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최종 견해 검토 및 조치 계획 수립과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유엔 장애권리협약과 타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따라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타시설 로드맵을 재수립하여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시설 폐쇄를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장애 특성별 요구를 반영하여 이동, 접근, 노동, 교육, 문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 2022년 9월 21일 한국장애포럼, 장애여성공간, 장애와 인권발바닥, 전국장애인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타시설장애인연대, 준, 한국500명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이상입니다.